자, 오늘 광박사로 돌아왔고요. 심장 좀 고쳐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심장과가 아니고 오늘은 식품학과예요. 저는 식품학과 선생님이기 때문에 심장이 좀 안 좋으시면요. 네, 저기 이제 네 가세요. 빠져들어. 멤버들한테 전화해서 존댓말 하면 어떤 반응일까? 아, 이거는 뭐 바로 일단 혹시 또 촬영 중인 분이 있는데 탈락. 빠져들어. 야, 다 짠 거 아니야? 여보세요? 민혁씨! 예, 응급씨. 민혁씨 뭐 하고 계세요? 저 지금 라디오 하는데요. 라디오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방송 중인데 지금 전화를 거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방송 중인데 민혁씨 목소리 너무 듣고 싶어서요. 민혁씨 멤버 스케줄도 모르시고 너무 섭섭합니다. 지금 게스트분들도 나와 계셔가지고 굉장히 실례거든요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호기심 천국 다 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약간 망했습니다. 오늘 호기심 지옥입니다. 호기심 지옥? 오늘 궁금한 거 다 실패했나요? 실패한 것도 많고 예예. 아이고 좀 현타가 오네요. 플래시백. 은광의 호기심 지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고요? 이게 되네? 야 이거 돼. 다리 미소 멜로디. 터지는 거 아니지 이것도? 빠져들어. 다음부터 다시는 안 하겠네요 그 코너. 이거 이제 다음에는 이 교수님이 바톤 터치해야 됩니다. 이창섭 씨. 뭐 반응이는 할 게 없네요. 이 형 왜 이러지가 아니고 이 형 방송하는구나. 빠져들어. 자,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탈락. 사랑해라고 하면 무슨 대답이 나올까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서. 창서야 사랑해. 사랑해. 뭐야 갑자기? 술 먹었어? 사랑한다니까. 바로 알았죠? 바로 알아채죠. 나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별로 목적은 없어. 무슨 반응일까요 그냥? 다른 애들은 뭐래? 뭐 안 봤는데? 안 봤나? 근데 멜로디에게 한마디. 멜로디. 네. 왔나? 너 어디로 왔나? 자, 마지막으로. 동근 씨. 동근아. 안녕하세요. 동근아 사랑해. 네? 동근아 사랑해. 또 뭐 미션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동근아 네. 사랑해. 그렇구나. 저 사랑해요. 네? 미션 실패입니다. Hey, Peniel, what are you doing now? 미션이 뭐였는데요?
어? 사실 미션 없고 그냥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무슨 반응일까요? 은광이의 호기심 천국. 그렇구나. 지금 사실 많은 멜로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회복 잘하고 있나 이렇게 또 전화했어요. 아, 회복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밥 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방금 저녁 다 먹었어요, 방금. 괜찮나 보네. 네, 뭐 그냥 답답하죠, 그냥. 모든 분이 그러니까. 한번 놀러 갈게. 네, 뭐 아무 상관 없어요. 오케이. 벌써 끊어요? 아니, 안 끊어도 돼. 네? 아, 심심해요. 할 거 없어? 네. 노트북 있잖아. 할 거 없어요. 너 봤어요? 너 인터넷. 유튜브. 네? 인터넷. 다 봤어요. No, 인터넷 is infinite full. Food? Infinite full. Infinite sea. Information sea. 끊을게요. 네. Bye. See ya, bro. 네. Okay, bro. Bye. Yeah.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제가 전화로 존댓말을 하거나 사랑한다고 하거나 평소에 잊을 수 없습니다. 아, 네.